전남에서는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나왔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네, 최근에는 순천의 한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근 지역까지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관련 확진자 중에 울산 거주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혹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순천 연양동에 있는 한 유흥업소. 14일 0시 기준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과 방문자, 가족 등 모두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여수와 광양, 울산, 곡성 등에서 16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유흥업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영업을 해왔고 하루 평균 방문자가 2,300명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나이트클럽 종사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면서 확진자가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여부가 새로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 울산 사람이 있어서 혹시 그 울산 변이 바이러스가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검사를 의뢰해놨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번지고 있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까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따라 전남의 코로나19 감염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6일부터 나흘 동안 이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공공 나이트클럽에서 5월 6일부터 9일까지 근무했던 울산 2307번 확진자와 연관성이 있는 만큼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3일 관련 확진자들의 검체 19건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4, 5일 뒤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 나이트클럽 관련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파력이 일반 바이러스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보유자가 포함되어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클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